여기서 잠깐 수박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꿀팁 대공개. 첫 번째, 배꼽이 작은 수박을 골라라. 수박의 배꼽이 작을수록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 있고 과육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수박의 당도 또한 좋다는 것. 두 번째, 수박 배꼽 주변 갈색 선이 많은 수박을 골라라. 수박 표면에 있는 갈색 선은 꿀벌이 수박꽃을 수분시킨 횟수를 나타낸 것으로 벌들이 많이 찾는 만큼 수박의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좋은 수박을 고르는 것만큼 보관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데. 수박을 잘 보관하는 법. 첫 번째, 꼭지를 잘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수박 꼭지를 잘라 보관해라? 수박 꼭지를 자르고 보관하면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지가 달린 수박과 제거한 수박을 두고 30일간 수박을 살펴보니 꼭지가 없는 수박보다 꼭지가 달린 수박이 과일의 무게가 줄어들며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박 잘 보관하는 법. 꼭지를 잘라 보관하라. 수박의 꼭지를 자른 다음 되도록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수박을 잘 보관하는 법. 두 번째, 수박을 자르기 전에 껍질을 닦는 것입니다. 수박을 자르기 전 껍질을 닦아라? 보통 수박은 닦지 않고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보통 부피가 큰 수박은 씻지 않고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껍질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칼을 통해 수박 안쪽에 묻게 되고 수박에 세균 번식이 돼 배탈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을 자르기 전에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수박 껍질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잘 보관하는 법. 수박을 자르기 전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껍질을 닦아라. 또한 수박은 일단 자르고 나면 표면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 여름 맛있고 건강한 수박 섭취법 완전 정복!